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의 주인공은 패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우선 각사 매출부터 보시죠. 첫 번째 패션 플랫폼은 정호연의 무신사입니다. 2012년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단국대 패션 디자인학과 공의학번인 조만호 대표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란 뜻의 무신사를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 여성용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를 런칭합니다. 기존 1020 남성에서 2030 여성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네요. 2021년에는 스타일시아와 29cm를 3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다음은 브랜디입니다. 2014년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브랜디는 동대문 비브랜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무신사와는 차별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네이버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합니다. 2021년 8월에 가수 비비를 새 모델로 발탁합니다. 다음은 베두나의 W 컨셉입니다. 2008년에 W 컨셉 코리아가 설립이 됩니다. W 컨셉은 2030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브랜드 패션 편집몰입니다. 2021년 4월에는 SSG.com이 2,650억 원의 W 컨셉을 인수합니다. 다음은 김태리의 에이블리입니다. 2015년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브랜디와 마찬가지로 동대문 비브랜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플랫폼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에이블리는 그 성과에 걸맞게 가장 많은 1,060억 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여정의 지드재그입니다. 2012년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에이블리와 브랜디와 같이 동대문 비브랜드 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카카오가 주식 수업 방식으로 지그재그를 인수 합병합니다. 이번에는 매출 추이를 한 번에 보시죠. 다음은 거래액 추이입니다. 무신사는 전년 1조 2천억 원의 연간 거래액을 돌파하면서 거래액과 매출 기준 1위를 기록합니다. 브랜디는 연간 거래액 3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W 컨셉은 브랜디와 동일한 3천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합니다. 에이블리는 브랜디와 W 컨셉보다 800억 원 많은 3,800억 원의 거래액을 돌파합니다. 지그재그의 경우 7,500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하며 거래액 기준 2위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개의 패션 플랫폼 회사의 거래액을 한 번에 보시죠.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